울산의 청년 아티스트로서 새로운 음악을 도전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창작곡의 장르도 다양하게 도전을 해보았고요. 네 곡의 직접 작사도 하였고, 세 분의 작곡가분들과 작업하게 되었었는데요. 참으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남의 젊은 소리꾼 김진아입니다. 현재 판소리 제작소 소리 담기 대표를 맡고 있고요. 그리고 울산의 온양초등학교 수업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의 경북대학교 국악학과에 강사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작년까지 공연했던 것들은 대부분 전통음악이었고요. 올해는 창작곡으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울창 아티스트에 선정되어서 창작곡으로 국악 발라드도 준비했고요. 그리고 이제 재즈랑도 함께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나름 신박한 무대를 준비하였습니다. 울산의 청년 아티스트로서 새로운 음악을 도전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창작곡의 장르도 다양하게 도전을 해보았고요. 네 곡의 직접 작사도 하였고, 세 분의 작곡가분들과 작업하게 되었었는데요. 참으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세 분의 곡들이 참 다른 느낌이었고, 또 작업하는 방식도 다르시더라고요. 음악적으로 좋은 경험을 해볼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올해는 정상적으로 공연이 힘들다고 생각되어졌고요. 그리고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공연 관람 형태가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청년 예술가로서 먼저 시도해봐야지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준비하면서 공부도 많이 되는 귀중한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스윙 춘향 사랑이란 게 무엇이냐? 국악하길 다행이야. 밤바람 편지 사실 다네곡다 예전 가는 곡이긴 한데요. 음악적 구성이라든지 무대 연출이라든지 가장 구상을 오래 했던 스윙 춘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스윙 춘향이 가장 연습도 많이 했고요. 가장 고민을 많이 했던 곡이라 그런지 제일 애착이 가는 것 같습니다. 2020년도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100년 전으로 가자고 하면은 1920년도에 미국에서는 재즈 밴드가 아주 유행이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스윙 재즈 밴드랑 판소리가 만나면 어떤 느낌이었을까? 그런 것들을 구상으로 곡을 만들어 보았고요. 그리고 판소리 가사에 원, 투, 쓰리, 포, 스윙 이런 영어 가사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나름은 좀 신박하게 준비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판소리 한 사람이 이렇게 춤을 추면서, 전 사실 율동 수준이긴 하지만요. 판소리 한 사람이 이렇게 춤을 추면서 이렇게 하는 걸 자체로 이렇게 시도를 했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척 끌리네. 내 몸이 그대를 보네. 그대의 어깨에 기대이네. 내 몸이 말을 안 듣네. 스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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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향 리듬에 몸을 맡겨 두 다리가 한 스텝 되어 보여드렸던 스윙 춘향이란 곡에서 사실은 판소리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만히 서서 발림만 이렇게 뭐 너름새만 살짝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춤을 좀 배워볼 수 있는 시간이 저는 참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나름 이제 몸치가 막 꿈틀꿈틀거리면서 탈피하는, 사실 뭐 나름 이제 율동으로 보이실 테지만 저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재밌었던 에피소드를 그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게 그런 것들이 아닐까요? 올해로 서른에 들어서게 되었는데요. 지난 20대 때는 전통음악을 중심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전통음악을 하면서도 항상 창작곡에 대한 갈망은 한켠에 남아있었는데요. 그래서 몇 년간 구생하였던 곡들을 울창 아티스트에 선정되면서 실행에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시간들이 많이 생겼었죠. 올 상반기에요. 그래서 그동안 음악적으로 창작곡을 할 수 있었던 좋은 몰입의 시간이었습니다. 사랑이란 게 무엇이냐라는 곡은 20대의 저의 연애에서 실패담을 써놓은 글들을 토대로 가사를 썼는데요. 가장 국악스러운 오음계를 사용하였고 또 국악기를 쓰면서 가장 국악적인 느낌이 많이 나는 곡이라 할까요? 네. 가장 국악스러운 곡으로 썼고요. 그리고 가장 부르기 힘든 곡이었던 것 같아요. 20대의 감정이 담겨 있어서 그런지 과거의 감정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네 곡 중에서는 가장 부르기 어려웠던 곡인 것 같습니다. 사랑이란 게 무엇이냐 알다가도 모를 사랑. 나의 세상엔 네가 있고 너의 세상엔 내가 없지. 사랑이란 게 무엇이냐 알다가도 모를 사랑. 나의 세상엔 네가 있고 너의 세상엔 내가 없지. 나의 세상은 아직 너로 사랑한 마음으로 온통 하루 지나가고 여전히 난 널 기다려.
마음으로 온통 하루 지나가고 여전히 난 널 기다려 이 세상 끝난 날 기다릴게 사랑이란 게 무엇이냐 알다 가도 모를 사랑 나의 세상엔 네가 있고 너의 세상엔 내가 없지 20대의 여러 경험들을 하면서 그때의 감정들을 일기 형식으로 써놓았던 노트를 토대로 작업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노래하는 사람으로서 곡의 가사를 써보니 더 애정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제 곡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네 곡 다 좋은 것 같습니다. 소리하길 다행이야 라는 곡을 들으시면은 사실 국악하는 사람들은 한 번쯤 피식 하고 웃으실 것 같아요. 이 곡은 제가 대학원 다니면서 참 국악하길 잘했다 라는 마음이 참 많이 들었었거든요. 국악으로 세상을 보는 것 같고 국악하는 사람으로서 되게 행복감을 많이 느끼기도 했고 감사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국악이 좋아지는 만큼 저의 그 감정들이 가사에 담겼던 것 같습니다. 참 다행이야 음유를 알아 법도를 하니 이 길이 얼마나 좋은지 소리하길 잘했지 뭐야 노래하길 참 다행이야 기분 좋은 날 이 가락 위에 너풀 풀어내니 소리하길 잘했지 뭐야 기쁜 날도 슬픈 날도 내 귓가에 우리 소리 쟁쟁하니 세상을 통해 소리를 보고 소리를 통해 세상을 보니 어제나 오늘이 구성지면 내일은 모레는 신명나니 목청껏 울려 원 없이 불러보네 소리하길 참 다행이 울고 웃고 사는 동안 줄도 없는 친구 되니 국악하길 잘했지 뭐야 법도를 하니 이 길이 얼마나 좋은지 소리하길 잘했지 뭐야 노래하길 참 다행이야 기분 좋은 날 이 가락 위에 너풀 불어내니 노래하길 잘했지 뭐야 기쁜 날도 슬픈 날도 세상을 통해 소리를 보고 소리를 통해 세상을
참 다행이야. 울고 웃고 사는 동안 둘도 없는 친구 되니 누가 가길 잘했지 뭐야. 갬성갬성 한다지만 우리 성음이 최고라네. 울청 아티스트로서 공연을 준비하면서 울산의 풍경을 담으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이번에는 태화루와 중구청 쪽에 울산 큰애기 하우스에서 촬영을 하게 되었었는데요. 울산이 고향인 저에게는 그 이외에도 십리대밭, 간절곶, 태화루, 간월제 등 울산에 참 애정하는 곳이 많습니다.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에게 울산의 간접적인 여행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밤바람 편지는 가장 환소리에 식임새를 잘 살린 것 같기도 하고요. 밤바람에 저의 마음이 전해졌으면 좋겠다 하고 가사를 쓴 곡입니다. 이번 공연 이후에 7월 달에는 울산 북구문화예술회관에서 어린이 식습관 개선 공연 콩쥐팥쥐로 6회 공연을 준비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2월 달에는 대구 봉산문화예술회관에서 디오 뮤직 식구들과 활극 심청으로 사회 공연을 선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윙 준양, 사랑이란 게 무엇이냐, 국악하길 다행이야, 밤바람 편지는 음원 사이트에서 싱글 앨범으로 만나보실 수 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포 애프터 나중에 나오는 거 아니야? 비포 애프터 빠바. 시도를 했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하겠습니다. 어렵다 이것도. 잘하시면 빨리 끝나실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적으로 좋은 경험을 해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놀자. 아이고 초련님 부끄러워. 말씀이요. 저기 붙여주시겠어요? 아 그래요? 자르면 안 돼요? 자르면 네가 내 어깨에 손만 얹어도 아 빨라요. 한번 올려 보아.